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5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김아중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신과 함께 154번째 시간에 은퇴족이 아닌 금퇴족이 되자 이런 이제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 그 방송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냐 도대체 이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으셔서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주는 은퇴족이 아닌 금퇴족이 되기 위한 디테일,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퇴족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자산 배분에 또 나름 전문가시죠. 우리 김아중 위원과 함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콘텐츠가 나오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자, 그럼 오늘 금퇴족으로 거듭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하나은행의 100년행복연구센터 김혜령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00년행복연구센터의 김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00년행복연구센터는 역시 은퇴 이후를 이제 준비하는 게 주 목적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인간 수명이 네. 지금 100세를 넘긴다는 게 진짜 현실이 된 세상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경제활동 이후에 20년, 30년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금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뭐 이제 연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아마 은퇴 네. 이후의 삶,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돈 버는 이유 중에 뭐 굉장히 큰 이유가 아마 내 지금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서 지금 돈 버는 것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은퇴할 때 금퇴족이 되려면 이 연금 쪽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조영준 센터장님이 좀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부터 일단 들어가는 거죠? 네. 지난주에 말씀 주셨다시피 네.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이 거름마 단계입니다. 네, 거름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연금 활용해서 네. 은퇴 이후까지 내가 쭉 현금 흐름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물 것이냐, 이거 치워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연금을 점점 많이 쌓아간다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면, 네. 좀 걸리지만 좀 기다려준다면, 연금이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네. 제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혹시 그 우리 김아중 연구위원께서는 네. 워낙 뭐 자산가들도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네. 혹은 뭐 꼭 자산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연세가 좀 있는 분들께서 네. 대체로 연금이나 이쪽에 관심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연금 쪽에 이렇게 무게 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연금 진짜 굳이 연금 없어도 되시지만 네. 돈이 많으신 분들은 퇴직 연금 계좌 지금 네. 아마 뒤에 말씀 주실 것 같은데 DC형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정말 많은 돈이 쌓여 있으시니까 뭐 관심들은 없지 않으세요. 네, 다만 네. 평균적으로는 아주 확실히 집을 그냥 노후 대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 한 채 정도를. 왜냐하면 일단 주택 연금 제도라는 게 또 있기도 있으니까. 영모기지 같은 거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사실 저희가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막 렌트비를 내고 사시는 분도 많지만 한국은 저희가 그냥 부동산을 어쨌든 돈 모아서 혹은 네. 빚내서 사신 다음에 노후에 그거 하나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걸 주택 연금화 해가지고 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관심을 뭐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다수는 네, 아닌 다수는 상황이죠. 네, 아닌 상황이죠. 네. 네. 뭐 그렇죠. 이제 자산가들을 만나 보면은 이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네. 다른 자산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이제 자산가 분들이 아니라 뭐 일반 근로자분들, 예, 일반 근로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열심히 일하시면서 네, 차곡차곡 자금을 모아 놓으셔야 될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맞죠. 보통 네, 사람들을 위한 이제 금융자산 마련 수단이 인프라가
연금이다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예, 화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까 이제 미국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미국은 이제 그 연금이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19세기부터 정말 역사를 이제 가져간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연금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연금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 그만큼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나서 또 그리고 연금을 꾸준히 활용해 왔다면 은퇴할 때 어떤 모습일까 좀 디테일하게 좀 보기 위해서 이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평균적으로 부부가 모두가 은퇴하신 가계의 평균 가계 소득이 연 5만 달러예요. 네. 연 5만 달러고 전체 미국 가계의 평균 가계 소득은 네. 8만 6천 달러입니다. 네. 8만 6천 달러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라는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한번 바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가계 소득이 연 4,700만 원이거든요. 네. 4,700만 원이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완전 은퇴 가구는 한 60%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제가 다시 조정을 하면은 네. 연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월로 환산을 하면은 월 한 230만 원 정도. 예, 월 230만 원 정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로 바꾼다면 미국에 완전 은퇴하신 분들은 그 소득이 연 23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얻고 있다. 아, 월 230 정도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민연금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노후 적정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는 240만 원 정도. 240만 원. 네, 243만 원 정도. 예, 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230만 원, 243만 원 그 정도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얻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네, 활용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보시면 네.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소득 수준별로 소득 구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네, 보면은 평균이 아까 5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평균 이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연금 또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받는 소득이 네, 30%, 35%, 소득이 높아질수록 34%. 네,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 이상에서는 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소득 구성에서 보면은. 네, 네. 네. 그만큼 실질적으로 좀 시간을 기다려 준다면 또 그리고 연금을 믿고 잘 활용해 준다면 그만큼 언젠가는 네, 노후 소득으로 보답해 줄 거다. 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의 경우인 네. 거죠? 그렇죠. 미국의 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의 이제 이렇게 네.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직전 5년으로 보면은 연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네, 금액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빨리 돈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아, 이거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신다면은 네, 충분히 활용하셔서 나중에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다음 장표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장표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네.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닮은 꼰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 네. 미국의 50대, 50대, 50대 그리고 호주의 55세에서 64세 사이 네. 그 가계 평균 금융 자산의 구성이거든요. 네. 그리고 50대 초반의 금퇴족, 저희가 이제 금퇴족이라고 해서 저희 은행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네. 네, 노후 준비 잘 하고 있는 그런 트랙이 있는 사람들 추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닮아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잘 살펴보시죠. 일단 뭐 연금 계좌가 39, 네. 우리나라 50대 금퇴족도 퇴직연금이 37, 이 정도면 네. 숫자가 약간 좀 비슷한 숫자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타 연금도 저희가 IRP하고 연금저축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퇴직연금하고 기타 연금 네. 네, 합하니까 네, 48%, 네, 절반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자산으로서 연금은 네. 네,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이것들 정말 중요하다. 네. 금퇴속도를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아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금퇴 모든 사람들이 좀 우리 좀 평균적으로 다들 금퇴족이 되면 좋겠다. 네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IRP가 뭐죠? IRP는 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요. 네. 네 이제
퇴직연금을 아시죠?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네. 네,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네. DC, 네. DB 일단 다 영어 약자고 그쵸. IRP도 마찬가지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죠. DB부터 간단히. 네. DB형, IRP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DB형하고 DC형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네. 네, DB형, DC형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IRP를 DC형과 DB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우리 퇴직연금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드릴게요. 네. 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DB형, 두 번째는 DC형, 그리고 IRP형. 네. 그 DB형하고 DC형은 회사에 다닐 때 회사가 나를 대신해서 계속 적립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DC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드리진 않죠. 네. 네. 근데 IRP형은 뭐냐? 그러면 DB형하고 DC형에서 차곡차곡 돈이 쌓였어요. 그런데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 네. 이 DB형에서 나오는 돈, DC형에서 나오는 돈이 바로 퇴직금인데 그 퇴직금이 넣는 그런 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이 IRP는 그런 단순히 그런 퇴직금을 담아두고 나중에 계속 운용해서 은퇴할 때까지 굴리는 역할만 하느냐? 네. 그건 아니고 거기다가 내 돈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내 퇴직금도 뭐 중간중간에 모으고 더불어서 내 네. 돈도 추가적으로 더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수단. IRP는 누가 IRP. 운용을 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하나요? 네,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거죠. 네. 아. 네. 금융상품을 쉽게 말하면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네. 내 그냥 통장에 넣어놔도 되는데 왜 IRP라는 걸 따로 만드는 거죠? 네, 원래 이제 퇴직연금 첫 번째 제도적인 면도 있는데요. 네. 네. DB형하고 DC형에서 땄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아, 노후 자금으로 쓰십시오라는 퇴직연금 제도 안에 있는 그런 제도 그 방법입니다. 네. 회사가 나를 대신해서 돈을 쌓아주고 있는 거죠. 퇴직금 명목으로. 근데 이것들을 가만히 받자마자 써버리면 네. 그 돈 사라져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IRP를 둬서 무조건 일단 의무적으로 IRP에 들어가라. 네. 그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5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일단 IRP에 그 퇴직금이 들어가야 돼요. 의무예요? 네, 의무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번거로우실 수도 있죠. 당장 이제 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퇴직금 나 그냥 돈으로 받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용 없어요. 네,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 돈인데 네, IRP 왜냐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저투고 네. 저 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네. 네. 좀 억울하세요? 아니 뭐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좀 못 쓰는 게 아니 근데 네. 저희가 이렇게 뵐 때 가장 난해한 고객분이시잖아요. 그쵸. 우리 정 프로님이 네.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그래서 그 IRP 이게 네. 저희가 세제 혜택을 줘요. 그래 그렇죠. 그죠.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크죠. 자, 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니까 IRP로 와라라고 네. 권유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실 수 있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은 인출을 아마 하실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IRP 계좌에 있는 거를? 네네네. 물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 첫 번째는 뭐 내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네.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우리 부양가족 중에 내 자식이나 내 부모님이 정말 아파가지고 네.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네, 이런 그런 다급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꺼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네. IRP가 무조건 돈을 못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네. 해지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아, 다 토해내야 돼요?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아.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네. 네, 퇴직금을 받게 되면 IRP에 넣게 되면은 네. 네. 원래 퇴직금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퇴직 소득세. 근데 그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IRP에 넣게 되면. 네. 그런 세제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아. IRP를 도중에 해지를 했다. 네. 그러면 냈어야 할 퇴직금, 퇴직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네. 아, 뭐 그거라면 뭐. 그렇죠. 네. 네. 가능하죠. 아. 왜냐면 네. 이제 아마 나라에 생각할 때도 이거 한 번에 빼갖고 어디 뭐 치킨집을 연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이게 하다가 잘 안 돼갖고. 아, 우리 사회 그물망이 맨 아래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네. 국가로서도 부담이니까 네. 그러진 마시고 바로 예, 아마 바로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네. 하신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네. 해외 사례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칙도 내요. 네. 65, 그 60세 만 60세 이전에 59.
5세, 59.5세 만으로, 네, 달소로. 그 이전에 이 우리나라랑 또 비슷한 IRP에서 돈을 꺼내 쓴다. 네. 그러면 원래 있어요? 내야 될 세금에다가 플러스 10% 더 붙이는 가산세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연금 제도적으로 네, 최대한 더 이제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아, 네. 그러네요. 네. 네. 억울하실 것이 없다. 네. 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네. DB형, DC형이 있고 그 이제 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이제 만기가 되면 IRP 같은 데를 네. 이제 집어넣게 돼서 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연금으로 네. 우리가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네. 퇴직하시면 IRP에 넣고 네. 또 그리고 내가 내 돈도 IRP로 뭐 이제 세제 혜택 받으면서 넣고 그리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네. 연금으로 한 10년 정도 대충 10년 정도 이상 받으면 또 추가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저희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50대 금퇴족의 금융자산을 쭉 보니까 미국의 퇴직자들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좀 보이고 그렇죠. 있더라.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 우리도 뭐 지금 전부라고는 전부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대한 하여튼 미래를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연금 쪽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미국이나 뭐 호주 쪽의 그 선진적인 이런 연금 형태로 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평균 뭐 우리 이제 소득자들 구간별로 과연 금퇴족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스스로 네. 이제 진단해 볼 수 있는 걸 좀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지 요거 좀 한번 좀 알려 주시죠. 네, 저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 책은 통장. 바로 백년 통장에 네. 있는 백년 책입니다. 통장 저희 책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부록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 그 하나은행의 손님들 이제 30대에서 55세 있는 남성 손님의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네. 해서 아 이분들 가운데 자기 소득 수준을 은퇴 이후에도 평균 여명 기대 여 60세 이후 기대 여명 까지는 네. 내 소득 수준을 유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추출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점수표가 이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드릴 게 또 뭐냐면 네.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소득 수준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다 각자 다르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200만 원으로 충분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500은 있어야지 200만 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르고 생활 수준 네. 다르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금퇴족 점수표도 세 가지 수준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평균 소득자 수준이에요. 네, 네, 우리나라 평균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이 약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기업 평균 소득이 한 500만 원 가까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있는 두 소득 수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 평균 소득자구나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모아야 지금 현재 내 연령대에서 얼마나 모아야 금퇴족이 될 수 있나 금퇴족 100점짜리인가 이거를 점수를 한번 매겨봤더니 원래 한 40에서 44세 정도라고 한다면 네. 현재 1억 원이 있을 때 금융자산 1억 원이 있을 때 100점짜리다 집 네. 빼고요? 집 빼고요 네. 네, 노후 자금이라는 네, 노후 소득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금융 자산으로 1억 정도 100점, 있어야 된다. 벌써 네. 100점 됐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요, 그게 문제가 네. 아니라 네. 뭐, 누구는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본인 네.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 네, 그냥 네. 금융 자산이 뭐 한 1천만 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누구는 월세나 뭐 전세 사는데 뭐 월이 아니라 한 5천만 원 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두 네.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 후자가 훨씬 더 부자냐면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노후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기준은 네. 60세부터 기대 여명까지 20여 년 이상 나의 지금 소비 수준을 만들 수 있는 수준 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 평균 소득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네. 소비 지출 평균적인 소비 지출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월 한 278만 원이었어요. 월 278만 원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노후자금 쌓아가고 있잖아요. 뭐냐면 네네네.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을 저희가 추정컨대
60세 이전까지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월 137만 원의 국민연금이 기대가 된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 지출의 278만 원에서 137만 원 빼면 국민연금 빼면 내가 진짜 실제 만들어야 될 현금 흐름은 141만 원이 되겠죠. 네. 네. 278만 원 빼기 국민연금 137만 원이면 네. 141만 원.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 초반까지는 1억 원 정도 있다면 네. 있다면 100점짜리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1억 원을 그냥 놔둘 것인가? 그게 네.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한 은퇴하기 전까지 60세까지 네. 한 4억 원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튼 요건 이제 부동산은 네. 제외한 금융자산만으로 네. 계산한 겁니다. 제외한 거 4억 원 정도를 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40대 초반이라면 지금 당장 1억 원 정도는 있어야지 100점이다. 네, 네 100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의 15% 정도를 계속 꾸준히 저축을 해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금태족 같은 경우에는 60세 시점에 4억 원 정도가 마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부동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이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을 60세 이후에도 유지하시는 거니까 가령 내가 한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60세 이후에도 네. 위치도 바꾸지 않고 그냥 현재 사는 걸로 가정 네. 하는 걸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아니 그래서 누가 더 자산이 많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금융 자산만으로 지금 월급에서 만들어내는 고 현금 흐름을 그대로 나중에 60세 이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기대 여명 동안 뭐 한 400만 원 정도 만들려면 네. 근데 제가 좀 놓친 거는 국민연금까지 지금 감안하신 거네요. 그렇죠. 국민연금까지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400을 만들고 싶은데 네, 국민연금에서는 그렇죠. 평균적으로 한 130만 원 정도가 나오실 거니까 네. 뭐 한 270만 원을 네. 만들기 위한 맞나요? 네, 140만 원 정도, 141만 원. 네.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결국은 은퇴 시점에 4억 정도는 필요하고 그거를 네. 이렇게 현재로 끌어당겼을 때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나이에 1억은 일단 있어야 된다. 네, 그게 네. 100점짜리인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점을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70점, 75점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해서 네. 금융자산의 수준을 저희가 좀 만들었고요. 그거의 기준은 뭐냐? 앞으로의 저축해야 될 금액입니다. 네, 저축해야 될 금액이 소득의 5%만 꾸준히 앞으로 저축하면은 된다라고 했을 때 100점을 넘어서 135점. 또 그리고 앞으로 소득의 15% 정도를 꾸준히 저축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100점.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저축해야 된다. 앞으로 네. 모자라지만 그럴 경우에는 70점 이런 정도로 저희가 이제 금융 자산의 수준하고 또 네. 앞으로 저축해야 될 수준을 고려해서 점수를 표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40대 초반을 본다면 70점이잖아요. 만약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70점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70점이지만 거기다가 내가 곱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소득 대비 저축을 20%로 더 높이겠어.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70점 곱하기 1.5를 곱하면 그게 나의 최종 점수가 한 105점쯤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내가 돈이 좀 모은 건 적지만 네네. 앞으로 내가 내 소득의 뭐 20% 또는 30% 정도 더 좀 노력을 들여서 저축을 한다면 그 점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세에 한 1억 8천이 1억 원이 있는데 1억 네. 원이 있어서 소득의 한 15% 정도를 저축해야 되는 사람이면 딱 100점 정도가 되는 그렇죠. 거고 네, 네. 네, 그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50세라면 3억 1천만 원 정도가 있어서 네. 비슷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소득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네, 그런 분들이 소득자분들이 그런 때, 거고 네, 저희가 계산을 해본 거고 네, 조금 넘어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뭐 계산식은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금액 네, 정도만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시뮬레이션 한 거는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한 거고요. 네. 기준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리면 중상위 소득자라면 어떤 분들이냐. 첫 번째 그 500만 원이 아까 대기업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상위 월급쟁이들 중에서 상위 5% 정도, 4.5%. 거의 뭐 억대 연봉인 거죠. 그죠? 800만 원이면. 네,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빠르시네요, 그게. 그래서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실 분들 네. 이런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분들의 평균 소득이 638만 원이었고, 네, 또 그리고 이분들의 소비 지출이 저희가 추정컨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403만 원. 그러면 이분들도 국민연금을 또 계산해야 되겠죠. 네. 국민연금은 저희가 60세까지 꾸준하게 경제활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165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네. 국민연금이? 네. 결국은 403만 원 나의 소비에서 165만 원 국민연금 빼면 240만 원 정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238만 원을 네, 네. 예, 현금으로 내 돈으로 만들면 된다.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똑 동일하게 네. 100점 40대 초반 100점짜리는 2억 3천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그리고 꾸준하게 15%씩 저축을 이어나가셔야 된다. 네. 네. 그럼 100점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위아래로 네, 내가 만약에 금융자산이 적다면 더 저축을 하면 또 100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요 기준 말고 이제 더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있네요. 상위 소득자 800만 원 이상 이분들의 그렇죠. 금퇴직 점수 네. 역시도 네. 같은 시기고 네. 다만 금액만 좀 달라진다.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40세 같은 경우 100점 기준이 이제 5억 5천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네. 네, 50대라면 10억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제 기본적으로 100점이 되고 여기다 이제 저축 점수는 당연히 이제 곱해서 뭐 0.25 점부터 2.0 점까지 계속 이렇게 네. 곱하시면 본인의 점수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김아중 의원은 대충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10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100점 돼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제가 사실 어느 소득자인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어쨌든 네. 저는 100점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축하해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저희 동료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다가 아 이거 정말 나 박탈감 느낀다. 이거 정말 이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 이런 피드백도 좀 있어요. 아, 100점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연금 저희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주택연금을 고려했을 때에 이 점수표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거는 책자를 통해서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년통장이 네. 있고요. 네네. 제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네네. 게 있어요. 아까 왜 그 300에서 500만 원 저희 그때 그 금퇴족 계산하실 때 결과적으로 은퇴하는 60세에 결국은 4억 원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4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40대에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고 꾸준히 소득의 15% 정도를 투자를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때 그 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저희 금퇴족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소득자의 40대를 들여다봤어요. 들었더니 평균적인 주식 투자 비중이 32%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산 배분을 따랐을 때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장기 수익률, 네. 기하 수익률 요걸 적용해 가지고 네. 네. 산출했습니다. 네. 그럼 한 4-5%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아마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꾸준히 꾸준하게 내 1억 원이 복리로 그렇게 투자가 된다는 걸 가정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매년마다 네. 월급에서 한 15% 정도씩은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60세에 4억 원 정도가 있는 생길 텐데 그 4억 원은 네, 남은 여명 기간 동안에 한 나에게 월 14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숫자가 또 60세에 4억 원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대충 생각을 하면 네. 두 배를 만드시려고 하면 아마도 금액이 거의 두 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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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계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제 본격적인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뭐 자산 배분, 뭐 DC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좀 주시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센터장님, 저희 조용준 센터장님이 나온 그
동영상을 잘 봤어요. 보셨어요?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네.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정 프로님께서 네. 네, TTF가 뭐냐? 네. TTF 아. 궁금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던 걸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TTF의 전도사가 돼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나왔어요. 그때 TTF 네. 약자 설명을 해주셨어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네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이제 그 퇴직연금 하면 정말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탁 튀어나올 정도로 요새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네. 저희만 네. 알죠, 근데 모르셨잖아요. 전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네, 금융업계에는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되어 있는데 타겟 데이트 펀드가 예,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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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제 IRP에 가입을 하신다면 네. 요즘에 가입을 하신다면 타겟 데이트 펀드가 되게 위에 올라와 있어요. 추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요새 IRP나 DC형을 운영할 때 네. 네, 이슈가 되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건데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것도 미국 얘기긴 합니다. 네. 연령대별 미국의 DC형 평균 자산 배분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지금 크게 초록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입니다. 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30대, 40대, 50대, 60대 정도로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요즘 젊은 층들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그게 40대, 50대, 60대로 전파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주식 비중을 보면 네. 위에 그래프 있는데 그 20대들은 뭐 80% 가까이 되고 또 그리고 은퇴가 가까우신 분들은 뭐 평균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한 50%까지 내려오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이제 미국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미국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가 미국을 네. 중심으로 해서 되게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펀드예요. 네. 네. 특히 이제 젊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연령대별 자산 배분을 보면은 네. 젊은 층들이 주식 투자 부정이 오히려 좀 낮았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타겟 데이트 펀드가 각광을 받으면서 그 비중이 좀 올랐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의 그 아무래도 주식 비중 자체가 높으니까 이 전체적인 주식 비중이 좀 높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네. 타겟 데이트 펀드를 그래서 정의를 좀 알려드리려면 네. 그림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걸 보시면 네, 타겟 데이트 펀드가 그 이름이 뭐냐면 타겟 데이트 네. 시점을 목표로 한다. 네, 그런 펀드인데 어떻게 하느냐? 네, 자산 배분을 첫 번째는 자산 배분을 펀드 스스로 하는 펀드다, 똑똑한 네.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목표 시점만 내 은퇴 시점만 딱 정하면 예를 들어 2040년, 2045년 이런 식으로 나의 은퇴 시점을 딱 정하면 그거에 맞춰서 자산 배분을 점점 변화시켜 주는 펀드다. 그런 똑똑한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책자에서 좀 발췌를 한 건데 네. 이게 전형적인 타겟 데이트 펀드의 네, 자산 배분 사례입니다. 네. 이게 밑에 하단에 숫자를 보시면 0이 목표 은퇴 시점이고요. 그 이전이 이제 은퇴하기까지 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그 이후는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의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산 배분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변화시켜주는 펀드가 네. 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고요. 네, 이런 모양 자체가 처음에는 비행기가 하늘에서 땅에 닿을 때까지의 궤도를 그리는 궤적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거든요. 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네네네. 안정적으로 안전한 곳에 도달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되게 그 높은 주식 비중이 높은 자산 배분에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 안전한 자산 배분으로 옮겨주는 네. 펀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를 내가 목표 은퇴 시점으로 잡는다면 네네. 한 40세쯤에는 네. 그 타겟 데이트 펀드의 자산 배분이 대략 성장주 쪽에 한 30몇 퍼센트 그리고
배당 성장주에 또 한 3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몇 네네. 퍼센트 30% 정도 되는 것 같고 혼합형으로 한 10여 퍼센트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채권에는 한 10몇 퍼센트 정도 이제 이렇게 배분이 돼 있다가 한 55세쯤이 내가 되면 이때는 성장주로 한 뭐 5% 뭐 7% 정도 아마 되는 것 같고 배당 성장주 역시도 한 10% 안쪽인 것 같고 혼합형도 한 10% 그다음에 채권이 나머지 거의 한 60% 넘게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를 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펀드 스스로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고, 네. 그리고 리밸런싱도 해주고, 또 그리고 생애에 따라서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그 비중도 변화시켜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네. 네. 이 성장주, 아무래도 뭐 성장주는 조금 더 그래도 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성장주 쪽이나 배당 성장주 쪽에 많이 비중을 더 주고 네네. 나중에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거나 그걸 좀 지나가게 되면 안정적인 채권이라든지 혼합형으로 좀 간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프로님께서 네. 잘 보셨어요. 네. 그 40대까지 그러니까 퇴직한 60세를 기점으로 해서 40세 정도 되는 은퇴 네. 이전까지는 자산 배분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네. 네. 근데 그 은퇴를 20년 남긴 그 시점부터 자산 배분이 점점 네,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20년 정도 남겨놓고 자산 네. 배분이 점점 안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를 가입한다고 네. 생각하면 저랑 뭐 예를 들어 김아중 위원이 동시에 같은 날 가입하면 똑같은 펀드를 이제 가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의 은퇴 시점과 김아중 위원의 은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같은 날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달라지겠군요. 네.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이름에 숫자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TDF 2030, TDF 2040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그래서 내 은퇴 시점이 한 10년 뒤 2030년일 것 같아. 그러면 2030 고르시면 끝났고. 네, 네, 네. 네. 40년 같으면 2040 아.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이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럼 그거에 맞는 걸 이제 가입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투자나 나이와는 상관이 없겠네요. 네. 저희가 나이 차이가 뭐 좀 뭐 좀 나도 별로 안 나잖아요. 좀 나더라도 네. 저희가 둘 다 은퇴를 하고 싶은 그 해가 네, 네, 네. 그냥 한 10년만 더 일하자. 아,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2030이라는 그 넘버가 붙어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조금 성장주나 배당 성장주 쪽에 조금 더 하고 싶다. 나는 좀 더 높은 수익률 한번 기록하고 싶다. 이러면 실제 내가 한 50대여도 2040 막 이렇게 은퇴 시점을 좀 뒤로 간 펀드를 가입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 사람 나이랑 좀 대조를 합니까? 나이랑 대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본인의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은퇴라는 아. 것들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네. 뭐 퇴직하고 나신 대기업에 뭐 퇴직하고 나셔서 일을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은퇴 시점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알겠어요. 네. 어느 정도 나이대에 맞게 이제 자산 배분을 좀 해준다. 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TDF의 핵심 장점들이 있다면 한 세네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네, 제가 오늘 TDF의 그 전도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가 가능하고 두 가지가 필요 없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네. 생애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네, 생애에 따라 네. 네, 시간이 흘러도 나에게 맞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또 그리고 글로벌 분산 투자도 한 번에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가 자산 배분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시장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추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 투자 어렵다, 해외 펀드 고르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도 타겟 데이트 펀드 하나만 고르면 네. 네, 해외 투자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 데이트 펀드별로 특성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 시장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인 펀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네. 마지막에 나에게만 타겟데이트 펀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가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두 가지가 필요 없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펀드를 내가 고를 필요가 없어요. 네. 일일이. 네.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실컷 자산 배운 얘기를 합니다. 네. 캘퍼스 얘기를 하고 국민연금도 요새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25%씩 50% 가까이 높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채권에도 고루 분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또 이제 쫓아 이렇게 따로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뭘 넣어야 돼요? 네. 어떤 펀드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또 그리고 이제 IRP에 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펀드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펀드 뭐 100여 가지가 넘어요. 200여 가지가 넘어요. 그거 거기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펀드 고르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타겟데이트 펀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준다. 네. 네. 그리고 리밸런싱할 필요가 없다. 리밸런싱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어떤 펀드가 퍼포먼스가 좋고 어떤 건 좀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약간 비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적절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리밸런싱도 펀드 하나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타겟데이트 펀드가 네, 보통 사람들의 네, 투자 수단이다. 네. 여기 이제 저희 그 3프로 TV를 보시는 네.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네. 네, 퇴직연금 제도 또 연금 IRP는 네, 뭐 김사원도 들고 네, 김과장도 들고 또 이부장도 들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더 보편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모두 다 투자에 관심 있고 투자 기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겟데이트 펀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내 스스로 자산 배분 나 할 수 있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네. 네, 그렇지 못한 분들은 타겟데이트로 네.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저것 막 고생, 막 고민하고 이럴 시간에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타겟데이트 펀드를 들어놓고 내일에 좀 집중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 타겟데이트 펀드를 그냥 아무 때나 제가 그냥 가입하고 싶으면 그냥 가입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뭐 무슨 그 DB형, DC형 혹은 뭐 IRP랑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냥 일반 펀드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반 펀드랑 똑같아서 반드시 IRP DC형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당장 주변에 이제 금융회사를 가면 타겟데이트 펀드 이제는 쉽게 찾을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뭐 굳이 연금 계좌가 아니더라도 네. 내 그냥 별도의 돈도 타겟데이트 펀드로 충분히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다면서요? 아, 그건 IRP 말씀. IRP. 네, 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IRP는 세제 혜택이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담는 주머니, 네,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타겟데이트 펀드 담을 수 있고, 네, 예금도 담을 수 있고, 네, 뭐 그 타겟데이트 펀드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펀드도 담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운용할 수 있는 게 IRP다. 네. 하지만 네, 타겟데이트 펀드 하나만 담으면 자산 배분 완료됩니다. 네.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수입인데 한 달에 IRP는 그때는 못 하겠군요. 이게 퇴직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지금. 지금도? 네, 네, 네.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아, 소득이 있어요. 네, 네. 자영업자든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네.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네, IRP 당장 가입할 수가 있으세요. 네, 과거에는 IRP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받은 사람들 또는 네, 그거 담는 거라면서요. 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플러스 네. 알파로 내 돈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IR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 돈을 넣는 그 부분 네. 그거는 그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가입할 수가 있다. 세금 혜택이 있어요, 그게? 그럼요. 네. 세금 혜택은 700만 원 한도로 해서 매년 700만 원 한도로 해서 네, 16.5%를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네. 연 700만 원까지는 네, 네. 16.5%를 받는다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른데 네. 네, 그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네. 연간 5,500만 원 이하이신 분.
네. 이하이신 분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700만 원을 넣으면 네. 네, 15만 원 정도? 아, 115만 원 정도? 115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6.5%이기 때문에 700만 원 곱하기 16.5%를 하시면 되세요. 네. 연말 소득, 정산 때. 네, 연말 정산 때. 소득 5,500만 원 이하면 5,500만 원 이하면, 이하면 네, 5,800 되면 어떻게 돼요? 5,800만 원 되면은 아예 안 해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비율이 낮아집니다. 13.2%로 낮아집니다. 네, 16.5%, 13.2%. 네. 예, 그 연금이 조금 이제 그 금융자산을 모든 계층들이 금융자산을 네. 많이 좀 이렇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네. 네. 그 5,500만 원 미만이신 분들 또는 이제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내고 네. 아 돌려받고 네. 네. 예, 그 이상이신 분들은 네. 예, A라는 회사에서 제가 연봉을 5,000원을 받고요. 네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2,000원 벌어요. 1년에. 네. 예를 들어 그렇다고 치면 이거 넘잖아요. 5,500이. 네네. 합치면 네네. 그럼 안 돼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합쳐서구나. 그렇죠. 합쳐서입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면은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근로자이신데 네. 근로자이신데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어서 합쳐서 종합 소득을 신고를 하시면 네. 그 종합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 기준으로 하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네. 5,500 만 원. 연 네. 800만 원 넣으면 어떻게 돼요? 700 아니고. 연 800만 원 넣는 거 가능하세요. 네. 아, 그건 IRP에 넣는 거는 가능하십니다. 그거는 연간으로 해서 IRP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총 1,800만 원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 1,800만 원. 예, 연 1,800만 원. 그게 맥스예요? 예, 맥스입니다. 네. 맥스고 거기에서 700만 원까지는 내가 세금을 돌려줄게. 세액공제 받고 오랫동안 저축을 하십시오. 이렇게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IRP에 넣어놓은 돈을 누가 굴려줍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IRP에 넣은 돈을 다시 어떤 뭐 증권계좌 이런 데로 옮겨 또 굴리는 거예요? 네, IRP는 네, 금융자산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네, IRP는 네. 금융자산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주머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IRP 계좌는 아마 은행도 그럼요.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이나 네. 미래에셋대우. 그래서 그 만들었어. 그래서 만드셔요. 네. 만드신 다음에 네. 그 계좌 안에 이제 내가 펀드 어떤 거를 넣을까를 고민하실 때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내 생애 주기 이런 거 고려하셔서 네. TDF가 좀 편하겠다 생각하시면은 한 10년 있다 은퇴하고 싶고 하니까 2030부터 있는 TDF를 여러 운용사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운용사들이 또 많은데 어떤 운용사의 TDF 2030을 가입을 하시면 편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나는 50살이어도 되게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TDF가 아니라 내가 직접 뭐 주식형 펀드를 좀 많이 넣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 IRP 네, 네. 계좌에 넣은 친구를 다시 펀드 가입을 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네, 네, 그건 네. 계좌 명의 계좌니까. 아, 약간 좀 복잡하다. 네. 그 위탁 계좌 있잖아요. 위탁 계좌 하나 연 다음에 네. 지금 뭐 다양한 주식 왜 사시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말고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것처럼 네. IRP 계좌를 그냥 여신 다음에 네. 거기 안에 삼성전자를 사듯이 어떤 펀드를 예. 매수 버튼 누르셔서 사시면 돼요. IRP 계좌를 열어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고 맞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펀드도 사거나 아니면 주식도 사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못 사요. 아 주식은 못 사고? 네, 그렇죠, 네, 주식은 못 사요. 아, 펀드는 가능하고? 네네네. 네, 네, 네. 아. ETF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ETF는 가능하고? ETF는 가능하죠. 네. 예, 예. 아, 제가 이 IRP를 안 해봐갖고 네. 아, 오늘 좀 어려움이 좀 있었네요. 네,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역시 주식 계좌를 빗대어서 설명드리니까 단번에 아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거의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네. 돈을 넣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 됩니까?
그럼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전 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아, 예, 요즘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시고요. 네. 또 그리고 비대면이 또 편할 수 있는 게 이제 IRP는 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네.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징구 서류가 네, 친구 서류가 소득을 내가 소득자예요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모바일로 가입, 외부로 가입을 하면 네. 이게 요새는 되게 좋은 게 스크래핑 기술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단번에 공인 인증서 딱 누르면 아. 네, 이거가 이제 자동으로 뚜루루 들어와서 네. 아, 소득자 확인됐습니다. IRP 가입하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비대면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다. 아, 예, 그 연말정산에서 그 돌려받을 때는 내가 신청해서 돌려받는 거야? 아니면 알아서 이것도 다 그냥 까줍니까? 네,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이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뭐 그 종합 사업자라고 한다면 네네네. 5월에 종소세 신고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증빙 서류를 내면 되는 거죠. 내야 돼요? 네. 아, 근데 복잡한데. 근데 요새는 또 편리해진 게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다 금융회사들이 다 알아서 다 넣어줘요. 네. 내가 이분들이 IRP에 연간 얼마만큼 넣습니다라는 것들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한꺼번에 이제 가져가서 네. 네, 쓰시면 되니까 뭐 일일이 금융회사 찾아가가지고 뭐 발급해주세요. 이런 것도 요새는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올 연말에 저기 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내년 종합소득세에 적용됩니까?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연말까지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아주 꿀팁이 네. 방송 막판에 많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IRP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IRP를 가입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이제 그 서류까지 다 넘어가고 IRP 이제 운영 지시를 해주세요라는 단계까지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라고 한다면 성장형 자산인 거 주식 같은 네. 그런 펀드들을 70%까지만 할애를 할 수가 있어요. 주식 펀드. 아. 예. 그리고 나머지 30%는 안정적인 채권형이나 예금으로 아. 예, 정부에서 억지로 조금 자산 배분을 시키는 거죠. 아, 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을 준수를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아, 네. 그렇습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네네. 또 그리고 IRP 같은 경우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중에 일부 IRP 아, 일부 타겟 데이트 펀드는 그런 단계가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다 준수를 해서 만든 타겟 데이트 펀드는 그거 하나만 다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타겟 데이트 펀드로 갈게요, 그냥. 네. 아, 네, 아까 말씀하신 미션을 복잡하게 네, 뭐 하셨네요. 무슨 자산 배분 뭐 리밸런싱 뭐 네, 펀드 고르는 네, 다 보시고 저의 미션을 되게 네. 네. 미션 성공. 성공했습니다. 네, TDF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IRP 들어가서 그냥 TDF 가입 끝.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은행별로 다 있고요. 그럼요. 네, 네. 은행별로 다 있고 뭐 IRP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회사 네.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힘드셨어요? 복잡, 아니요. 복잡해갖고 네. 안 그래도 지금 제 주식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서 보니 머리가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까지 네, 하려니까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TDF 알아서 자산 배분도 해주고 펀드도 굳이 고를 필요 없는 아, TDF 우리 저 자산 배분에 네. 또 한 줄기 잡으시는 김하중의 홍보님 한 줄기 잡는 건 뭐죠? 예. 한 가닥 하시잖아요. 예, 예. 네. 그 자산 배분에 아, 중요성 그거 한 번만 더 우리한테 좀 강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워낙 또 잘하시니까. 아니 오늘 뭐 자산 배분의 중요성보다는 네. 저 오늘 또 TDF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이게 글라이드 아마 해서 네. 좀 은퇴가 가까워지면은 굉장히 많이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돈을 운용하고 이게 저희는 아마 인출이 시작되게 되는 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은퇴 자산에서 60세 이후에는 이제 돈을 빼내가지고 네. 빼내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좀 안전하고 변동성이 작게 운용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TDF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0시점 오른쪽으로 가면은 네, 저희가 네, 네. 되게 그냥 채권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이유가 네, 네. 그건데 그 이유는 내가 이제 은퇴자로서 돈을 이제 빼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연금처럼 월급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요. 네. 그럼 어쨌든 순간이지만 저희가 굉장히
주식이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돈을 빼야 되니까 돈이 네네. 나오면 이게 사실은 저희 은퇴 자산에 굉장히 큰 치명타가 돼요. 좀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데서 이렇게 돈을 꼬박꼬박 타쓰다가 갑자기 한 70% 혹은 50%까지 빠진 자산에서 또 똑같은 돈을 빼버리면 그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많이 올라갔을 때 좀 팔고 너무 뭐가 많이 빠지면 오히려 사는 게 리밸런싱의 그 묘미인데 네. 지금 은퇴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많이 담고 계시다가 주식이 빠지면. 빠졌는데도 나는 돈을 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생각보다 이 은퇴 자산이 고갈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그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변동성이 큰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이는 이유는 사실은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 늙음하게 닥치는 그 위기는 네. 너무 치명적이에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젊었을 때는 사실은 뭐 주식 장기적으로 오르니까 일단은 뭐 좀 빠져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뭐 현재 버는 것도 있을 테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진짜 이제 이거밖에 만약에 없다. 혹은 여기서 못 빼면 좀 괴롭다. 네, 이러시는 네. 순간에 돈을 빼시게 되면 아주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욕심이 나셔도 변동성은 키우지 않게 운용을 하셔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 맞춰서 좀 해드린다는 거군요. 주신 네. 겁니다. 예. 그 글라이드에는 사실 그런 큰 깊은 뜻이.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네. 돈을 넣을 때 IRP에 돈을 넣을 때 세액공제 혜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인출할 때 세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요약하면 첫 번째 내 돈 들어갈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할 때 운용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돈을 꺼냈을 때 연금으로 꺼내 쓴다면 저율인 이제 그 연금 소득세로 매겨 주는 네, 저율 과세되는 그런 혜택이 3단계로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네. 준비된 거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네.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제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 드리면 네. 네. 적립금 IRP에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게 IRP에는 퇴직금도 담을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퇴직금 돈 꺼내 쓰는 부분이 만약에 퇴직금 부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과세가 되면 연금 수령 시는 퇴직 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네. 원래는 100% 다 냈어야 되는데 70% 내면 되고 또 그리고 더불어서 10년 이상 꺼냈으면 11년째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퇴직 소득세 할인 네.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납입한 원금 가운데 세액공제 받은 부분하고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세액공제 받지 못한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아예 비과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은 부분이 아니니까 꺼냈을 네. 때도 비과세. 근데 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700만 원씩 쌓였던 부분 네. 네, 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 16.5%를 물게 돼요.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 한 번 더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운영 수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수익 부분도 일시금으로 빼면은 기타 소득세, 그렇지 않고 연금으로 빼게 되면은 3.3에서 5.5% 저율 과세. 네, 60대까지 5.5%, 70대에서 80대 이상까지는 4.4%,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3.3%. 나이가 많이 들수록 세율이 좀 낮아집니다. 네, 작아지네요. 예.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네. 연금 소득세가 네. 여기서 꺼내 쓰는 연금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 연금 소득세를 일단 원천징수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종합소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다시 세금을 신고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연간 한 그 1,200만 원 이내로 뽑았으면 네. 된다. 예. 그러면 연금 소득세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퇴를 아마 많이들 희망을 하실 텐데 과연 금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여러 투자를 통해서 많이 지금 돈을 불려놓으셔도 되는 거고 건물 하나 사셔도 되는 거지만 뭐 그러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근로생활하시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에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결과 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좀 전해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은퇴 연금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여러분께 정보를 좀 전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다 돈 벌어서 나중에 서럽지 말고 진짜 너무 좀 힘들지 않게 좀 살자 이런 게 또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TDF의 장점 아주 힘있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은행에 계신 사실 이제 하나 그 금융지주 아주 그 그룹 차원에서 이 백년행복연구센터를 굉장히 좀 힘줘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년행복연구센터에 우리 김혜령 연구위원님 모시고 TDF의 장점 그리고 우리가 금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끝에는 뭐 세금 얘기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떻게 첫 번째 방송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릴 게 네. 여기 초대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너무 편하게 말씀 주셔서 네. 저도 이거 방송이라는 거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네, 네, 네. 편하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TDF 하나 가입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 네. 함께 해 주신 백년 행복 연구센터의 김혜령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이 금퇴 또 자산 배분 이야기 같이 또 옆에서 도움 말씀 많이 주신 우리 이제 거의 뭐 식구처럼 되신 네. 미래에셋대우의 김화중 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